착한 거인과 영리한 부인.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 착한 거인과 영리한 부인이 살고 있었어요. 어느 날 거인은 편지 한 통을 받고는 끙끙 앓았어요. 여보, 무슨 일이기에 그토록 걱정을 하시나요? 사실은 나보다 훨씬 키도 크고 힘센 천한 거인이 있는데 내일 나를 찾아오겠다고 하오. 아마도 나를 해치려 할 모양이니 당신은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. 부인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무릎을 탁 치며 남편에게 속삭였어요. 이튿날 땅이 쿵쿵 울리더니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거예요. 어서 문을 열어라! 천한 거인이 온 것을 본 부인은 얼른 자기 남편을 자리에 눕히고는 발이 쑥 나오는 작은 이불을 덮어주었어요. 그리고 입에는 우유병을 물려놓고는 급히 뛰어나갔지요. 어머! 천한 거인님, 어서 오세요. 마침 제 남편은 일이 있어 나갔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방 안을 휙 둘러보던 천한 거인은 이불 밖으로 쑥 삐져나온 발을 보고 물었어요. 어? 저기 방바닥에 누워있는 아기는 누구요? 네, 우리 집 아기예요. 아니, 아기가 저렇게 크단 말이요? 네, 워낙 키가 큰 제 아빠를 닮아서요. 그런데 천한 거인님은 힘이 무척 세다면서요? 천한 거인은 기분이 좋아 으스대며 말했어요. 그렇소. 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거인이기에 커다란 바위도 번쩍 들어올린다오. 어머머, 정말 힘이 세시군요. 하지만 제 남편은 커다란 산도 번쩍 들어옮기는걸요. 아, 저기 보이는 앞산도 제 남편이 옮겨놓은 거예요. 치, 하지만 내가 콧바람을 흥 하고 한 번에 불어도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진다오. 아휴, 그러세요? 제 남편은 꽃바람을 한번 흥 하고 불면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걸요. 천한 거인은 영리한 부인의 말을 듣고 약간 겁이 났어요. 천한 거인님,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? 제가 빵을 만들었는데 좀 잡숴보세요. 부인은 미리 돌멩이를 넣어 만든 빵을 천한 거인에게 주고 누워있는 남편에게는 그냥 빵을 주었어요. 마침 배가 고팠던 천한 거인은 빵을 한입 베어무는가 싶더니 비명을 질렀어요. 아이고, 아야! 어머머, 천한 거인님, 왜 그러세요? 빵이 너무 딱딱한가요? 아, 누워있는 우리 아기는 저렇게나 잘 먹고 있는데? 천한 거인은 흠칫 놀랐어요. 아니, 저렇게 딱딱한 빵을 아기가 잘 먹다니. 분명 저 아이의 아버지는 나보다 힘이 훨씬 세겠는걸. 이렇게 생각한 거인은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? 볼일 좀 보고 오겠소. 천한 거인은 밖으로 나가 줄행랑을 치고 말았지요. 그 후 마음 착한 거인과 영리한 부인은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어요.